안녕하세요. 하이에요 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난초는 브라질 남단에 자생하고 있는 원종 난초예요. 이름은 소프로니티스 세르누아입니다. 네. 소프로니티스 속에는요, 몇 가지의 난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속하는 세르누아라는 종입니다. 네, 소프로니티스 세르누아. 엄청 작고 귀여워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얼마나 작고 귀여운지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가 다른 카틀레아를 걸어뒀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니까 완전 차이 나죠? 그죠? 보시면 풀 사이즈도 엄청 작아요. 지금 위에 밑에 아래 키우고 있는 게 노빌리올이라고 하는 카틀레아인데요. 그거에 비해서도 되게 작아요. 그죠? 이 노빌리올이라고 하는 요품종도 소형 카틀레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작습니다. 소프로니티스 속은요, 카틀레아의 근원속인데,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카틀레아,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이 브라사블라, 요 녀석들과, 그리고 이 소프로니티스 속, 그리고 렐리아까지는, 카틀레아로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요 녀석은 워낙 작다 보니까, 소형 카틀레아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네, 시중에 가면 레드돌이라고 있죠. 그리고 색깔이 원색적으로 노랗고 빨갛고 주황색이고 그런 카틀레아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가 아는 이런 카틀레아들은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브라사블라 속에 있는 난초들도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프로니티스 속에 있는 난초들은 향기가 없어요.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좌우간 소프로니티스 세르누아도 향기가 없다 보니까 이 녀석의 자식들도 소형화는 되는데 향기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향기가 없지만 너무 그 매력적이죠. 작은 맛에. 네. 지금 꽃대가 여기저기는 올라왔는데 좀 말랐고요. 지금 꽃이 핀 거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프로니티스 세르누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지금 굴피에다가 붙여서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브라질 남단에서부터 파라과이 쪽, 그리고에 자생해요. 브라질 남단에는요, 완전 열대우림이 아니에요. 그곳은 밀림이 아니다 보니까 기후도 우리나라처럼 겨울 같은 게 있어요. 거의 뭐한 1도 정도, 가끔은 영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는데, 얘가 나무 윗부분에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꽃이 조금 덜 왔던 게 아마 빛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베란다에서 밝은 곳에 두고 키우면 꽃이 많이 올 거예요. 키우기는 아주 쉬운 난초거든요.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벌브도 보면 볼록볼록하니 이렇게 되게 귀엽게 귀엽게 따닥따닥 붙어서 자라요.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거를 보고 크러스트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카틀레아는 크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보시면 벌브와 이 라이좀이라고 해서 기어가는, 이렇게 기어가는 듯하게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벌브가 라이좀 없이 따닥따닥 붙어서 자랍니다. 귀엽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붙여서 자라면 예쁩니다. 화분에서 키워도 예쁠 듯하고, 특히나 해고 같은 까만색 있죠? 그런 곳에다 따글따글 붙여서 키워도 상당히 예쁩니다. 향기는 없지만 작고 귀여워서 인기가 많은 소프로니티스 속의 세르누아라는 원종 난초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되게 귀했고 구하기도 어려웠고, 뭐 구하려고 하면 해외 직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난초들이 소개되면서 난원에서도 많은 수입을 하거든요. 육종 이거 배양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법 쉽게, 어렵지 않게,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부작이라든가 아니면 화분에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해보는 난초입니다.
네, 이상 화이였고요. 오늘은 조금 더 멀리서 볼까요? 짜잔. 네, 소프로니티스 소개 원종난초 세르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쁘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안녕히 계세요.